저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성경을 알자 하는 제목은 내놨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명칭은 바로 헬라어로 비블리아라는 즉 책들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경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바울은 성경 또는 거룩한 저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란 명칭은 2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신약과 구약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구약 39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12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두나 따로 되는 것을 사무엘 상하를 한 권, 열왕기 상하를 한 권, 역대 상하를 한 권,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각각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두 가지 기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민족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저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러므로 과거의 조상들의 모든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저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대대 후손인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이 옛적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면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동안 그를 보고 그를 들었고 그에게 들었고 그의 부활 후에 성령의 계시를 받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과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요 또한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 구원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길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구원의 대상은 자기 백성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빌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립되고 또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와 같이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후사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며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 자신으로는 믿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나님은 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적을 또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지나설 창조설로 이 세상이 어지럽지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머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다 인정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자기 좁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만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화라고 가르치고 있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람은 아직까지도 문명이 발달했다 하지만은 바이러스 같은 생명체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에서 근거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때 생명체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냥 식물과 동물이라 또한 고기나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소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빛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식물 먹은 동물도 자랄 수 없고 동물 먹고 자라는 사는 사람 맹수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다 하나님의 빛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이적을 또 보였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종으로 팔린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조상들이 40년간 뭐 먹고 살았느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다면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도 짓고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몇 백만 명이 건너갔는데 그 사람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살다가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먹이신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잊었다가 또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또한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놓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수십 번 읽은 자리도 어떤 때는 금방 읽고 돌아서면 무엇을 읽은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시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사건, 한 민족이 한 나라에서 전쟁을 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사건, 이런 것은 세상의 역사가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오고 그것을 따라오던 애굽 기마병들은 다 물에 수장되는 사건, 다니엘의 꿈을 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깨닫고 다시 임금자리로 돌아온 사건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나온 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통해서 또한 에스더의 그 희생적인 정신으로 인하여 불임별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만을 도로 매달고 모르드기가 승리한 이런 모든 사건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깨닫고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은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께서 예언 성취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특히 나오는 말씀,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그가 영광 자리에 올라서실 것, 이런 것 모든 메시아의 하실 일과 하신 일들을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과 특히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이 모든 이적과 기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모든 사실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 이것만 딴 생각 없이 1년만 그냥 매일 한 3시간씩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은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한 3년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을 한 3년간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는데도 그대로 다 되어버리니까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로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내가 하고 싶었고 가장 즐거운 일들, 그것만 하고 싶은 일들, 그때 나는 기도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오락보다, 세상의 어떤 뭐 어떤 희락이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고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살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낙보다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타락한 생활을 했었지만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는 것을 저는 몇 년간을 체험했습니다. 일하다가도 기도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잠자는 것이 아까워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철야기도를 매일 같이 하는데도 그 다음날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 일은 참으로 딴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지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10년간을 글상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1년에 겨우 한 편안히 바닥에 누워 자는 것은 한 3-4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건강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은
미국 와서 오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왼쪽 폐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냥 뻥 뚫혔어. 그냥 허연 거요. 그냥 한마디로 조금 요보다 약간 누른 색으로 뻥 뚫히고 없고 이 그림만 이래 되어 있고 칸만 이래 세 개로 되어 있더라고. 이 칸 이래 이래 되어 있고 이 그림이 라운드림에 있고 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른쪽 폐는 완전히 새카만 콜달보다 더 새카맣고 상상을 못하 이 전기줄이보다 더 새카만 같아요. 왼쪽 폐는 그렇게 나고 스파지오만한 게 두 개가 있고 오른쪽 폐는 그래 돼 있고 왼쪽 폐는 완전히 없어졌더라고. 미국 오는데 애 먹었어요. 폐병 환자는 미국 못 온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엑셀을 수없이 찍고 수없이 판단하고 미국 오는데 참 애를 먹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와서도 1년 반 동안 반년마다 엑셀을 찍어 보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염 검사를 하니까 우리 가족은 모두가 초상 때부터 간암으로 다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49세를 넘어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 두 분하고 우리 우때 조상들 그리고 형님들까지도 사촌 형들까지도 그렇게 48, 49 되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아버님도 오래 사셨고 또한 우리 형제도 삼형제인데 다 이제 65세 다 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큰일을 했습니까? 영국을 변화시키고 그야말로 그의 장례식에는 국왕 장례식보다 더 모든 길이 막히고 엄청난 인파가 그를 참으로 고아의 아버지로 추대하고 그가 키운 고아들이 각 고관대장이 되고 각 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그의 키운 고아들이 큰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처음 3년간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했더니만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처음 읽고 또한 대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고 기도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야말로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할 것입니다. 조지 뮬러 같은 그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데 그러면서도 3년간은 무시하면서 읽었답니다. 무시하면서. 그런데 그 후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오직 성경 한 권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그것이 전재산이요 그것이 유물이니까 링컨은 그 유물을 깊이 간직하고요 그것을 계속 읽고 거기서 그는 보화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과 예수님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면 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4장 18절 20절에서는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14장 16절에서 20절에서 성령을 보혜사 그가 그러다가 18절 20절에는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하는 것은 바로 제2의 다른 이런 말 아닙니까? 즉 파라크리토스라고 해서 돕는 자다 변호사라 라는 말인데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로 쭉 보면은 바로 하나다.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저가 너희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0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저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요 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가 너희 속에나 내가 너희 안에나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큰 이 깨달음을 우리가 전해주신 그 사실에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도 다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크신 축복의 세상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 말씀을 깨닫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